토이숍 같아요. 인형 공장 같아요. 인형 공장. 기대하면 되겠죠?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를 최대한 이용해서 이제 여기 옷이 아니라 아이들 장난감. 아기들이 여기서 잠자고 놀기는 여기서 놀고 한 방이지만 분리된 느낌으로 아이가 이제 셋이다 보니 같이 이제 똑같은 성별이라서 옷을 계속 물려줄 수 있어서 많이 갖고 계세요. 쿠퍼 갖고 왔어요. 보관용. 위에다 보관용 해갖고 애기가 물려입는 것들 넣어주시고 아이들 직접 꺼낼 수 있는 것들은 보게 스스로 네, 그 자리를 만들어주시고 대충 저기 한 번씩 넣어야 돼요. 다 엉뚱한 와야 돼? 그걸 배추하고 리듬다가 넣으면 돼. 네, 그렇게 해주세요. 아, 해주신 거 배추랑 거 다 배추할게요. 이제 꿈이 있는 아라를 위해서 아직은 애기야. 애기야. 아직은 애기야.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 침대를 막 속상한 마음을 주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쩔 수 없지만 창을 조금 반 가리고 창을 못 여는 거 이런 게 많이 걸려요. 그래서 좀 돌려놓고 일단은 아라를 위한 방으로만 우선적으로 해서 재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붓바위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아라가 옷이 더 많이 생길 거잖아요. 점점 자라면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붓바위가 들어갔습니다. 깨끗하게 이제 아이들이 정리하려는 거 어려워하거든요. 그 붓바위를 주면 다듬으면 본인들이 마음이 좋아해 편해. 붓바위가 그런 또 용도가 있습니다. 맞아 맞아. 여기는 사람이 들어가서 문만 열수있도록 최대한 저기서 문 조금 열수있도록 해서 문을 다 체크하셨어요. 아래는 잠자는 공간이고 위는 놀이 공간이야. 아 갑자기 그냥 딱 1층으로 오늘 끝나겠지. 아 그럼요. 화이팅. 핀 잃어버릴까요? 핀에 네, 그 나머지 다 배출이에요. 네. 얘는 배출할게요. 네. 네. 여기가요. 와, 이게 여기는 그냥 집에서 힐링하기에 아주 그냥 두말 것도 없이 너무 좋은 공간이죠. 밖에 뷰가 보이고요. 상당히 넓은 발코니예요. 근데 여기를 애기 짐이 많다 보니까 이제 창고용으로 쓰고 계셨어요. 근데 오늘 여기 다 살려서요. 여기가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세컨 공간으로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밖에 많이 못 나가서 노니까 아이들이 여기를 캠핑처럼 아이들이 텐트도 치고 놀 수 있도록 최대한 여유 공간을 두고 다시 재배치를 할 예정입니다. 너무 좋아요. 트램펄린도 있고 아이들의 놀이터로 여기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 바닥도요, 보시면 여기 바닥이 딱딱한 네, 바닥재잖아요. 그래서 타일 카페트를 이용해서 뚫정감도 주고 잔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저희가 오늘 바닥재도 설치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걸 뭐 쓸 데가 있겠죠? 한번 보고서 넣고 나중에 끝에 대출하죠. 이게 유출용품이 있기 때문에. 네. 아이들의 잔디 공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아이들 돌아가고 싶다. 여기요? 네네. 네. 귀여워. 카페였어요. 네, 카페. 안녕하세요. 토이숍 같아요. 인형 공장 같아요. 인형 공장. 여기가 이제 지금 애들 입는 라인으로 해달라 그러셔서 네네 제가 앞으로 겨울에 입을 거라 네, 이건 막내 예, 엘리 네 엘리 엘리꺼 엘리꺼인데 여기 조금 라인 있게 조금 그거는 제가 이제 나중에 한번 네, 또, 네. 그 조금 정도? 빼시면 얘가 네. 들어갈 수 있으니까 네네 그리고 여기 라엘리꺼
알겠고요. 네. 네, 조금 이렇게 여기는 하시기 불편하시니까 네. 배울 걸로 들어가고요. 네. 여기도 이제 그냥 다 애들 네. 웬만하면 보이는 맞아요. 예, 그래야지 옷을 입거든요. 아니면 거의 못 입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예, 그래서 되도록이면 걸어드렸어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애들 소품하고 애들 이불하고 여기가 네. 애들 이불이니까 애들 담요랑 네. 네. 그러니까 여기 요 안에 하나 또 들어가 있어요. 아, 네, 숨어 있는 거. 그리고 네. 이제 여기는 보이니까 네. 하시고. 가방도 있고요. 네, 수영 가방이요. 네. 여기는 라일이 원피스. 네. 아, 라일이 원피스. 여기 가방을 조금 네. 더 많이 넣었어요. 네네네. 네, 네. 요거는 나중에 보셔가지고 네. 빼고 싶으신 분 네, 빼서 네, 네. 여기다 놓고 하시면 되고 네. 겨울 소풍 저기 있고 비치타올 저기 네, 있는데 네. 비치타올 이제 거의 뭐 안 쓰실 것 같아서 매일 네, 올렸는데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빼시는 꺼내서 예, 예. 네, 근데 이제 의자 놓고 네. 꺼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오비 발레복 이렇게 같이 놨어요. 네. 여기 캐릭터 옷. 네, 네, 있고요. 캐릭터 옷. 그다음에 수영용품 여기 네. 이것도 있고 이것도 네. 있고 물놀이용품 네. 많아요. 라일이 거. 네. 헤어밴드. 네, 헤어밴드 여기 세 개 다예요. 네. 그래서 라벨은 거기 안 해드렸어요. 네, 네. 다 보면 아니고. 요거는 원피스류. 예. 네. 그리고 스카프. 이거는 스카프 선글라스고 네. 보드복이고요. 엘리 긴 바지만 여기다 놨어요. 아, 엘리 긴 바지요? 네. 네. 여기는 라엘이 거랑 여기도 라엘이 거예요. 네. 라엘이 원피스. 다 라엘이 거. 예. 그리고 저거 보관용 라엘이 옷. 네. 9세, 10세 거. 네. 그거 어머니가 한번 체크하셨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요거 세 개. 네. 그리고 수면 잠옷 여기. 네. 그리고 요거는 라엘이 바지. 긴 바지고요. 네. 그리고 라엘이 반바지하고 추리닝 이렇게. 네. 그리고 레깅스 이렇게 이름을 써놨으니까 네네네. 예. 그리고 속옷 네. 칸이 좀 이렇게 있으면 좀 네. 넣어서 해드릴겠는데 이게 네. 없어가지고 네네네 좋아요. 네. 여기도 아우 네. 깔끔해라. 네. 여기 양말은 네. 애들 그냥 한 공간에 그냥 네네네. 같이 넣었어요. 네. 셋이 놀기에 너무 공간이 좋았어요. 계속 했었는데 네. 최대한 오늘 침대를 하나를 매트리스 큰 거는 네. 셋이면서 작은 침대를 세 개 세팅하니까 네. 훨씬 공간이 넓어진 거예요. 네, 네. 셋이 놀기에 좀 넓어졌고 그리고 이제 그때는 장난감에 집이 없었어. 자리가 없어갖고 네. 이제 엄마도 다 힘드셨을 거야. 네, 너무 맞아요. 없어서. 네. 오늘은 전부 다 집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유자리에만 넣으면 네. 되는. 이제 뭐 똑같은 곳에 넣는 것도 사실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네. 셋이 있으니까 네. 그냥 보이는 곳에 넣으시기만 해도 이 네. 주방을 활용하기 좋게 됐어요. 네. 이렇게 네. 해놓으시면 되고 전에는 여기가 옷이 같이 막 섞여. 맞아요. 근데 저희가 이거를 분리를 했어요. 저기는 옷이 있고 아이가 이렇게 잠을 자는 곳. 여기 다 놀이만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서 네. 장난감류 같은 것만 수납을 했고 이거는 이제 저희 공간에서 네. 부분만 이렇게 넣어서 겨울옷 같은 거 네. 계절옷을 넣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제가 종류별로 넣어놓기는 했는데 네. 분명히 뒤섞여요. 네. 네. 그렇지만 넣어놓으면 되니까. 그럼요. 그리고 네. 닫아주시면 네. 네, 여기 공간에 다 장난감이 이제 나오지 맞아, 않고 맞아. 쓰실 네. 수가 있다는 게 어디 들어가만 있어도 돼요. 그럼요. 네. 이렇게 하고 네. 이제 아이들이 여자아이다 보니까 이렇게 아기자기한 게 많아요. 이것도 너무 근데 좋다. 아기자기한 것도 분리를 해놓긴 해야 돼. 네. 그래야지 아이들이 보고 금방 찾을 수는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합방 이용해서 다 분리해서 네. 넣었어요. 네. 하늘에 다 이게 이제 약간 반투명이라서 좋아요. 아이들이 네. 뭐 있는지 알기 때문에 라벨링도 사실 필요 없어요. 네. 라벨링을 하면 나중에 바뀔 때 그렇죠. 네. 오픈형으로 그냥 해서 바로 보실 수 있게 막 이렇게 해드렸고 전에 옷이 있던 공간이었는데 여기도 이제 장난감으로 네. 이 공간은 완전 장난감 종류로만 네.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장난감 네.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넣어두시는 것도 되게 쉬워지셨어요. 네. 네, 캐릭터 옷, 아니 드레스. 네, 그렇죠. 엄청 캐릭터 옷 맞죠. 엄청 많았어요. 그 여자애들 여기 로마. 키즈카페야. 아, 키즈카페야. 아, 키즈카페. 매일 이렇게 입을 때 엄마나 누가 좀 꺼내주세요. 네, 맞아요, 맞아요. 이게 뭐 아기들 것들도 있어요. 네. 그리고 무슨 포장이나 선물용품 같은 건 자주 네네. 안 꺼내잖아요. 계단해서 엄마가 꺼내주시면 네네. 돼요. 여기 위에는 다 이제 자주 쓰지 않는 것들만 네. 올려놓은 겁니다. 보면은 가방이에요. 네. 가방 넣기 이게 되게 좋아요. 네. 플로렌스가 가방 넣기 딱이라 네. 다 가방만 넣었어요. 네네. 바로 꺼내서 해주시고 네. 여기는 이제 책장에 이게 책이랑 학용품 같은 거 만들어서 네. 뭐 할 수 있도록 다 모든 학용품 요를 다 모아놨어요. 네. 마음껏 꺼내서 쓸 수 있도록
점점 장난감이 느실 거거든요. 100% 들어가요. 맞아요. 아이들이 이제 셋이나 있으시니까. 네, 맞아요. 그럴 때마다 이제 이 상태가 계속 드리기만 하시면 또 무너져요. 네, 안 쓰는 거는 좀 친구들한테 나눠주고. 근데 오늘 이렇게 하는 걸로. 너무너무 성격이 좋으셔서 시원시원 진짜 많이 나눔하셨어요. 근데 너무 시원하게 빼주셔갖고 저희가 이렇게 잘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진짜 성격장 너무 털털하죠. 아니 잘 사는 사람한테 가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네. 진짜 따뜻하게 러그 같은 러그 같은 거 하나 깔아주시면 더 아늑할 네. 것 같아요. 네. 워낙 감각 있으셔서 예쁜 러그 추천 안 해드려도 진짜 예쁘고 까실 겁니다. 하나 문제가 있어요. 네. 이 사람이 제일 문제였는데 아 그냥 숨이 쉬어지네. 네. 이거는 아 주아라 진짜 공부 열심히 해야겠는데 주를 알아가 있었어야 되는데 진짜 아쉽다. 아, 웬일이야 웬일이야. 여기 진짜 완전 공간 재구성이에요. 침대랑 완전 다 바꿔 재배치를 했는데 훨씬 넓어 보이죠. 웬일이야 우리 맞아요. 주아라. 아이가 이제 사춘기를 준비하는 나이에요 지금. 그래서 원래는 이런 키즈 침대를 빼고 단층 네, 침대를 그렇죠. 하려고 했는데 네. 우리 아라가 너무 애정 있는 침대. 맞아요. 너무 좋아하는 침대야. 근데 어른도 너무 자기 좋아하는 물건 빼는 거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주기 위해서 다시 자리만 잡았는데 이렇게 좋아졌어요. 대단해요, 대단해요. 근데 저희가 이거 하다 보니까 네. 이 장이 여기를 가려갖고 창문을 못 열었었어요. 그래서 다 분해했어. 다시 한번 분해를 해서 자리를 다 장까지 바꿔놓고 그랬더니 창문이 열려요. 저는 창문이 안 열릴까봐 진짜 그게 제일 그러니까요 완전 아니 아이방에 창문 열려야 돼요. 열려야 돼요. 아 네, 진짜 창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너무 이제. 이거는 정말 기적이야 기적. 그리고 이제 우리 아라가 이제 옷이 점점 많아질 거예요. 네. 여자이고 사춘기 되면 이제 자기 외모에 같은 신경을 많이 쓸 나이라서 네. 옷장이 좀 넉넉해져야 돼요. 네. 근데 전에는 여기 하단에 있는 이제 옷만 저는 정도의 양이었는데 네. 북박을 이번에 했어요. 아, 네. 했어 또. 북박이 엄마가 선물이 아라를 이제 진짜. 이제 아라가 자 아라의 바람. 혼자 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예쁜 옷이 네. 많았어. 이렇게 해서 이제 아라 옷으로만 여기를 넣을 수 있도록 닫아서. 좋지 뭐. 너무 좋죠. 옷도 이제 더 들어오면 들어오지 적어지진 않거든요. 그렇죠. 따로 옷장이 있었어야 될 것 네. 같고 이제 이렇게 해서 설치해갖고 쓰시면 되고 네. TX장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근데 지금 좋은 게 여기 장에 원래는 옷장이었는데 아기 이제 우리 아라의 학용품과 여러 가지 소품이 같이 들어가는 바람에 동선이 하나가 됐어. 진짜 바로네. 선생님이 아기들을 위해서 글씨를 이렇게 크게 나열해요. 좋아요 좋아요. 가보여. 어머, 뭐가 있는지요. 너무 재밌는 게 쏙 들어가고 자리가 빼고 싶은 거 빼나 동물같이 내가 이거 큰일 났네. 여기 숨바꼭질 할게. 애들 너무 좋아. 맨날 여기 들어가서 찾으라고 하겠어요. 여기 쏙 들어가서 이제 몸만 안 잡히는데 우리는 어디 있는지 아는데 찾으면 혼나. 뭘 찾아야지. 네 찾으면 혼나는. 네. 여기가 저는 제일 너무 예쁘고 여자애들은 자기만의 소지품? 자기만의 네. 보물을 두는 거를 너무 좋아해요. 특히 이 나이는. 근데 진짜 동물 딱 생겼어요. 아라의 선물. 저희 이제 엄마가 진짜 아라를 위한 이 방을 선물한 거예요. 네. 저희는 그냥 엄마가 원하시는 것만 해드렸고 그렇게 넓은 방에서 이제 마음껏 공부도 하고 사춘기를 이제 문 닫을 나이 됐어. 이제 문 안 열어주면 어떡해. 그러니까요. 너 그러기만 해봐 정말. 네 이제 기쁜 마음으로 여기서 공부하고 지낼 수 있도록 아라방이 완성됐습니다.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라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나중에 찍어야지. 찍어서 올려줄 겁니다. 지금 다 아직 집에 못 들어오게 하고 있잖아요. 들어오는 걸 내가 찍으려고.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마지막 공간 윤미 씨를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밝은 에너지를 갖고 있지 너무 알았어요.
원동력이 이거 원 가족에서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나 어머님이 너무 좋으면 이게 많은 가정을 가고 많은 원가족들을 뵙는데 그 가족이 갖고 있는 그 에너지가 그대로 다 보여요. 삶 속에 진짜 헛된 집을 오늘 정리해드려서 저도 너무 마음이 기쁘고 저는 이 공간이 너무 좋아요. 제일 어렸던 건가요? 제일 왜냐면 요즘 다들 그 코로나가 오면서 바깥에 애들이 놀만한 데가 없잖아요. 데리고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너무 그게 안타깝고 힘들었는데 그냥 아이들이 요만큼만 나와도 여기에 그냥 캠핑장 같은 거예요. 오늘 점심 다 여기서 다 먹고 저희 막 그랬는데 이제 야외에서 노는 것처럼 제가 여기를 타일 카펫을 이렇게 까세요 잔디처럼 말씀드렸더니 엄마의 사랑으로 직접 가서 구매하고 오신 거예요. 인조 잔디를 깔고 싶었거든요. 너무 공감하지. 인조 잔디를 내가 밟아봤더니 따갑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거를 내가 만져봐야 될 것 같아서 저희 친정 아빠랑 좀 타일 카펫을 빼갖고 청소가 가능해요. 타일 틀이 그래서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까셨고 잔디 같은 느낌을 줘서 아이를 맨발로 와서 따갑지 않게 놀게 하고 아이들 가구는 무조건 낮아야 돼요. 네. 높으면 위험하고 네. 그래서 낮은 가구를만 써서 여기다가 이제 아이들 장난감을 넣어서 밖에서 약간 야외 나서 놀 수 있는 느낌 있는 것들 모래돌이나 네. 그런 것들 아이들 공간뿐이 아니고요. 네. 두 부부께서 우리 주영씨랑 같이 오셨으면 좋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와인 커튼 네. 여시고 네. 너희들은 뛰어라. 우리는 여기서 좀 한잔 하련다. 뭐 이런 걸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거 짱이로. 네. 아이들 놀이 공간을 저희가 다시 만들었습니다. 너무 사랑이에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네. 저는 여기서 또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거야. 내 머리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지도 않은 그런 아이디어와 이 공간 활용도가 진짜 남다르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저도 막 계속 찾았잖아. 어디 계시지? 막 이게 어디 나올까요? 막 저도 계속 찾았고. 저는 그냥 많이 경험한 거에서 오는 것 뿐이에요. 누구나 다 잘하시는데, 어쨌든 저희가 둘이 이렇게 공간 하나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선물했습니다. 네. 코로나에 내 볼 너무 수고했어요. 너무 수고했어요. 오랫동안 했는데, 네. 한 번도 얼굴 이제 풀리지 않으면 계속 웃고 계셔요. 당연하죠. 지금 나보다 더 얼마나 더 힘드세요. 아니, 그러지 않으신데 이제 이런 좋은 에너지 때문에 많은 분들한테 사랑받으시는 것 같아. 가정에서는 오늘 진짜 기쁘고 즐거운 마음 늦었지만 힘든 마음 없이 갑니다. 너무 재밌게 잘 정리했습니다. 오늘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배꼽 인사 며칠 있다 또 와줘요. 화장대도 좀 정리해줘. 감사합니다.